SK그룹이 그린 분야입니다. 총 14조 4,100억 원. 굉장히 큰 규모인데요. 이 투자 계획을 밝혔습니다. 정리는 먼저 이재 기자가 좀 해주시죠. 네. SK그룹은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대기업답게 통큰 투자를 하면서 시장의 관심을 끌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ESG 하면 또 SK그룹 아니죠? 그렇죠. 선도 기업으로도 맞습니다. 정평이 나 있는 상황인데요. 특히나 이번에는 그린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것은 그 증권사 연구원들과 한이 투자자 간담회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정확한 금액을 좀 말씀드리면 한 14조 4,100억 원 수준인데요. 이후에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이 그린 분야 같은 경우에는 미래 핵심 네 가지 전략 중에 하나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자료를 준비를 해봤는데, 그걸 보면서 좀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이 그린 산업이 한 6조 원 규모 이렇게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게 3년에서 4년 되면 35조 원으로 규모를 키우겠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SK 하면은 그룹 이미지가 그린 사업을 하는 글로벌 전문 투자 기업, 이런 이미지를 만들겠다라고 나선 겁니다. 2025년까지 이제 투자를 진행하는 거, 이걸 좀 따져보면 대체 에너지가 한 9조 5천억 원 정도이고, 클린 솔루션이 4조 원, 그리고 이 CO2 처리라고 해서 이쪽이 한 6천억 원대, 그리고 지속 가능 식품이 한 3천억 원 정도 이렇게 좀 분류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그린 분야만 한 2조 7천억 원 정도 투자를 했습니다. 위에 4개 영역과 관련해서 미국과 유럽의 관련 기업에 이제 투자를 현재 이제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게 글로벌 친환경이라는 배지를 달고 열심히 뛰고 있는데, 차근차근 투자 계획을 발표하는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그린에서도 이제 대체 에너지가 핵심 사업인 듯한데, 뭐 수소라고 하면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제가 알기로 이 수소 에너지에서도 탄소가 일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며칠 전또 친환경 수소라고 하는 청록수소 시장 진출, 이게 좀 연관성 있어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청록수소라고 해서요, 이거는 3대 청정수소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고,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보면 블루수소 있고, 그린수소 있고, 앞서 말씀드린 청록수소 이렇게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청록수소는 이 천연가스를 굉장히 높은 온도에서 분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수소와 고체 탄소로 분해가 되는데, 그 속에서 생성되는 이제 수소, 이걸 이제 만들어내는 부분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있는 게요,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는다라는 점입니다. 제가 이제 청정수소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각각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오래 걸리니까, 그렇게 따지면 청록수소는 어떠한 장점이 다른 수소에 비해서 있는지 그걸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첫 번째는 장점이 굉장히 중요한 게,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이 블루수소를 만들 때는요, 첫 번째 이제 블루수소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거를 생산할 때이 탄소를 포집하고 모으고 저장하는 그런 공정이 필요한데, 이산화탄소가 나오지 않으니까 이런 공정이 필요가 없습니다. 청록수소는요. 이게 하나의 장점이고, 그리고 그린수소도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거와 좀 비교를 해보면 전력량을 적게 해도 된다라는 부분에서 긍정적입니다. 그래서 이 청록수소를 시장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블루수소와 그린수소로 가는 그 과정 사이 안에서 대안이 바로 청록수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SK가 국내에 청록수소 시장에 먼저 자리를 깔고 좀 해보겠다, 이렇게 출사표를 던진 그런 게 바로 이 이슈이거든요. 미국의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또 의미 있는 그런 기업이 있는데, 바로 모놀리스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중요한 게, 세계 최초로 이 청록수소 상업화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런데 SK가 일찌감치 잘 알아보고 이 기업과 그 MOU, 그러니까 합작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MOU를 체결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빠르면 한 내년 초가 될 것으로 시장은 어느 정도 보고 있는데요. 합작 법인을 이제 계약을 실제적으로 할 것이다, 이렇게 현재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SK그룹이 2차전지 쪽도 굉장히 좀 흥미를 갖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이 모놀리스의 친환경 고체 탄소 부분을 좀 연구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뭐냐면 2차전지 인조흑연 음극재, 이런 부분을 활용하기 위한 연구에 나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전기차 배터리의 4대 핵심 소재는 그 양극재, 음극재, 분리막, 그리고 전해질이잖아요. 근데 음극재 같은 경우에는 인조, 천연흑연이 주원료입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는 배터리의 수명을 조금 더 길게 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친환경 고체의 그 탄소 같은 경우에는요, 수요가 늘면 높은 수익성이 또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타이어, 뭐 철강 업체뿐만 아니라 이제는 전기차 배터리 시장에서도
감독을 드리고 있는지라 SK 입장에서는 꼭 욕심나는 부분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SK그룹이 이제 미래 먹거리로 그린, 첨단 소재, 또 이제 바이오 쪽, 디지털까지 이제 4대 핵심 사업으로 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발표로 이제 윤곽이 드러났다고 봐야겠네요. 네. 네. 재미있는 얘기를 하나를 해드리면 SK가 영문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네. SK홀딩스라고 해서 지주회사를 떠버리고 INC라고 해서 왜 쉽게 얘기하면 그 애플 INC는 애플 주식회사로도 읽히잖아요. 네. 인코퍼레이티드 해가지고 그래서 뒤에를 INC로 바꿨는데 이게 이제 뭐를 의미하냐라고 보면은 전문 투자회사로 탈바꿈하겠다라는 정체성을 네. 사명에 좀 실지 않았나 이런 분석도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앞서서 말씀드린 4대 핵심 사업 중에 첫 번째 그린 산업에 이제 투자를 하겠다. 굉장히 큰 규모로 이걸 말씀해 드렸고 나머지 세 개를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그린이고 두 번째는 이제 첨단 소재, 세 번째는 바이오, 네 번째는 이제 디지털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눠지게 되는데 그 그린 에너지, 첨단 소재, 뭐 바이오 등에 올해 18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친환경 분야로 포트폴리오를 전환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그린 산업에 앞서서 사실 이 이슈도 있었습니다. 이 첨단 소재 분야에서 5조 1천억 원을 투자를 해서 2025년 우리가 이 첨단 소재 분야에서 세계 1위가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했거든요. 워낙 이제 반도체 웨이퍼의 강점이 있다 보니까 이 중에 실리콘 카바이드 웨이퍼 쪽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은 전기차에 사용되는 전력 관리 반도체 생산이 이제 필수적이라서 그런데요. 이쪽에 7천억 원을 투자하고 또 이제 차세대 반도체에 3천억 원 해서 도합 1조잖아요. 네. 이쪽에서도 이제 투자를 하게 되고 또 지난 또 8월에 의미 있는 게 SK가 SK 머트리얼즈와 합병을 결정했는데 이게 이제 12월에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역량 강화가 목적이다. 이런 부분에서도 우리가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외에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신약 개발이나 또 원료 의약품 외 개발 생산하는 거 우리가 이걸 이제 CMO라고 얘기하잖아요. 이 부분도 있고 마지막으로 디지털 같은 경우에 AI 인공지능 DT라고 해서 디지털 전환 쪽 그리고 이 모빌리티 인프라 이렇게 해서 네 개의 핵심 전략의 구축의 방향성이 현재 정해졌다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SK그룹의 이슈가 좀 많이 있습니다. 그중 하나가 SK텔레콤의 분할 이슈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눈에 띄는 것이 주주가치 극대화를 강조했다는 건데 이것이 실제 주주들에게 뭐 긍정적인 것인지 좀 알려주시죠. 네, SK의 방향성을 딱 한마디로 정리하면 미래지향적 이 단어가 좀 떠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SK텔레콤의 인적 분할 이슈를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SK 측에서는 이것을 보고 이거 주주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딱 잘라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우리가 왜 정보통신 기술이라고 해서 ICT의 집결체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름만 들어도 좀 쟁쟁한 자회사들이 줄줄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SK브로드밴드 있고 보안 쪽에는 ADT 캡스 있고요. 그리고 그 커머스에서는 11번가 내비게이션에선 티맵 있고 그리고 미디어 쪽에서는 뭐 웨이브나 플로가 있고요. 그리고 세계 그 메모리 반도체 2위 기업인 SK하이닉스 정말 쟁쟁하잖아요. 네. 이게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렇게 많은 사업을 해왔는데 또 일부 사람들은 별로 하는 게 뭔지 변화가 뭔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종종 해왔습니다. 그 분석이 나온 결과 워낙 이제 통신 쪽이 너무 이제 그 무게감이 너무 짙다 보니까 다른 사업 가치를 좀 가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기업이 또 얘기를 하는 게 그래서 무엇보다도 기업 분할을 하면서 서로의 성격과 특징을 분리해서 우리는 주주가치에 조금 더 부응을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인적 분할에 대한 그런 가치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걸 이제 얘기를 해보면 존속회사와 신설회사로 나뉘게 되는데요. 존속회사는 통신 사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신설회사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투자 전문 회사가 되는데 SK 스퀘어입니다. 이게 반도체 플랫폼 미래 기술 해가지고 세 가지 이제 큰 영역 축으로 나뉘게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이제 안정적인 종목 플러스 성장성 있는 종목 플러스 이렇게 해서 이런 부분을 이제 나누기 때문에 주주 가치에 도움을 줄 수 있다라고 기업 측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존속회사 같은 경우에는 SK텔레콤이 이제 고배당 이런 부분으로 안정성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뭐 구독이나 메타버스나 이런 부분으로 사업을 확장할 것이기 때문에 성장성 역시 두루두루 가져갈 수 있다. 이렇게 현재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각의 불신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지난 5월에 대규모로 한 2조 원 규모였는데요. 이 자사주를 소각한 이슈도 있었습니다. 중요한 부분인데 맨 처음에 이제 인적 분할 이슈 나올 때 SK홀딩스와 합병하려는 전초전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소리가 상당히 많았는데 네. 기업 측에서는 자사주를 소각하는 이슈만큼 명확한 방향성을 제시하는 건 없다라고 하면서 이런 또 우려를 좀 해소시킨 그런 이벤트도 있으니까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코스피에서 이제 시총 상위 종목들 쭉 살펴봤을 때 SA 그룹, SK 그룹주들, 특히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까지 또 기관까지 함께 하면서 간만에 좀 뜨거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4% 넘게 지금 상승하고 있는데요. 나머지 뭐 SK 이노베이션이라든지 텔레콤 등등은 조금은 찬 바람이 있습니다. 자, 끝으로 SK 좀 그룹이나 이쪽으로 투자하는 어떤 우리 방향을 어떻게 잡으면 좋을지 좀 정리해 주시죠. 네, SK그룹은 ESG 경영으로 좀 유명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전략이 있는 게 0대 10대 100 전략입니다. 뭐냐면 환경은 0입니다. 이것은 탄소 배출과 감축을 더해서 0으로 그러니까 이 순 배출량을 0으로 만들겠다 해서 0이고요. 두 번째는 10 전략은 사회적인 측면인데 이게 뭐냐면 매출액 10%를 사회적 가치로 창출하겠다라는 건데 실제적으로 작년이었습니다. 1조 9천억 원 규모의 사회적 창출을 좀 낸 그런 전략도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 전략은 기업 지배구조 입장인데 이거는 이사회 기능을 강화하겠다라고 하면서 무엇보다도 경영 투명성 100% 센터를 확보하겠다. 그래서 0대 10대 100 전략 이렇게 좀 나오고 있는데요. 기업의 저평가 관련해서는 인적 분할 이슈 말씀드렸고 배당을 확대하겠다. 투자 전문 회사로서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확대하겠다. 게다가 기존 이제 존속 법인의 성장성 있는 전략까지 더하겠다. 이렇게 기치를 내건 상황입니다. 다만 이제 투자 관점 이게 궁금하실 텐데 사실상 ESG 경영 행보가 단기간에 무언가를 주가를 확 끌어올릴 만한 이슈는 아니라는 거죠. 이거는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지속 가능한 걸 과연 주주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인가 이게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중장기적인 시각으로는 ESG 펀드 같은 경우에 규모가 커지면서 여기로 들어오는 뭐 자금이 더 커지면서 아무래도 기업 가치가 더 좋아서 투자 심리는 좋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은 얘기를 했습니다. 또 정부가 ESG 기업을 후원한다면 세제 혜택 이런 부분도 뭐 맛볼 수 있다라는 가능성인데요. SK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탑픽 종목으로 얘기한 게 ESG 경영 같은 경우는 개별 기업보다는 전 기업을 두루두루 그 경영을 하기 때문에 그걸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SK의 지주회사다라고 얘기를 했고 지금 저평가되어 있다라는 관점에서 긍정적이라고 봤으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네. 자, 오늘 뉴스 이슈는 이지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